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원추리 효능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봄철이면 자주 원추리 나물을 해 먹는데요. 지금은 되게 커서 이렇게 아주 많이 커졌어요. 이제 꽃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곳곳이 지금 이쁘게 피었습니다. 지금 태풍이 소멸을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이쪽에는 바람이 좀 불고요. 비까지 좀 오고 있습니다. 물도 많이 불어났어요. 지금 하천에 물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원추리라는 이름은요, 중국 이름인 헌초에서 유래되어 이 헌초, 원초, 원추로 변하여 된 이름으로 이 한자어에서 그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원추리는 이 백각가 열애살이 불로 한국, 중국, 이 동아시아 등지에 분포하고요. 주로 들이나 산에서 서식하고 약 1m까지 자랍니다. 봄에 돋아나는 연한 잎은 감칠맛과 담백한 맛이 좋은 나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잎은 두 줄로 늘어서고 조금 두껍고 흰빛을 띠는 녹색입니다. 꽃은 이렇게 7, 8월에 주황색으로 피고요. 열매는 10월에 사과로 익습니다. 원추리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방광의 결석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추리는 전국 각지에 산속의 양지바른 곳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뿌리이며 생양명은 휜초근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숨겨봐 했는데 뿌리가 이렇습니다. 보기 좋죠. 색깔도 이쁘고요. 네. 한번 씻었어요, 근처에서. 근데 씻었는데 이렇게 지금 알뿌리까지 보이죠?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봄철에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기억이 좀안 나는데 지금은 숨겨봐도 먹으면 이게 약성이 강하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꽃은 먹어도 돼요. 꽃은 안 먹겠습니다. 예. 네. 원추리는 백합가에 열애살이 불렀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채취해서 날것도는 햇볕에 말렸었습니다. 원추리의 성질은 서늘하며 맛은 달고 독이 있어서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하며 1회 사용량은 뿌리 4에서 6g이고 동속약초로는 왕원추리가 있습니다. 원추리는 넘나물, 겹첩넘나물, 녹총, 망우초, 의남초, 익남초, 휀초, 황화채, 모예초, 드런추리, 큰겹원추리, 포당엉추리라고도 합니다. 원추리는 관상용이나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며 원추리의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원추리의 꽃은 중국 요리에 사용합니다. 꽃도 쓰는군요. 저는 꽃은 네. 안쓴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꽃을 써요. 예. 네. 또한 원추리 뿌리는 흰초근이라 하며 약재로 사용하고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생즙을 내어 사용하며 술을 담가서도 씁니다. 이거 채취 시기에 네. 몇 뿌리만 해도 술 담는 건 일도 아니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쪽 엄청 네. 많잖아요. 이 꽃으로도 술을 담을 수 있어요. 꽃술도 담고. 네. 멋있네요. 네. 원추리는 주로 비뇨기 질환을 다스립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간질, 위와 장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며 병으로 인해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괴로운 증세, 불로장생, 팔다리에 힘줄이 오그라드는 증상, 소변 불통, 신장 결석, 소변이 뻘겋고 걸쭉한 증상, 위장염, 자궁에 임신, 젖몸살, 자양강장, 소화불량, 중독, 피가 나는 증상과 눈의 흰자위와 피부가 노랗게 되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에 불로장생 나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드디어 이 불로초를 찾았어요. 지금 이게 불로초예요. 아니, 불로장생이 나왔으니까 이제 불로초를 찾은 거죠. 이걸 이제 몇 뿌리 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매시장에 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편히 먹고 살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원추리를 펜초라 하며 스트레스를 없애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답답한 가슴을 뚫거나 폐결핵, 빈혈, 황달, 이뇨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한 부인이 원추리꽃을 말려 몸에 지니면 아들을 낳는다는 믿음이 있어 등남초 또는 의남초라는 별명도 있으며 사슴이 먹는 해독초라고 해서 녹총, 근심을 잊게 한다 하여 망우초라고도 불리우며 산에서 길을 잃어 허기질 때 뿌리를 날로 먹으면
허기를 채울 수 있고 도굴포는 9가지 식물 중 하나에 들어가고 그 뿌리를 자양강장제로 사용하는 원추리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듣기 전에 제가 알약 하나 먹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 백과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네. 백과사전에는 독이 없다고 나와요. 네, 독이 없는데, 네. 최근에 밝혀졌대요. 네, 최근에. 예전에. 그러니까, 그래도 네. 제가 저번에도 먹었는데,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살짝만. 근데 뿌리하고 예. 지금 네, 예. 줄기에 독성이 많이 있대요. 아니, 안 먹으니까. 역시, 이 맛이었군요. 달짝지근한 맛있어. 맛있어. 예. 사포닌 냄새하고 이 달짝지근한 맛. 아, 이게 망고초였잖아요. 네. 아, 근심을 느껴 준다니 이 맛도 있게 해 줬어, 저는. 아, 이제 기억이 팍 났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예. 아, 이런 원추리 그 효능에 대해 알려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원추리는 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원추리에 들어 있는 안트키라는 성분은 종양 세포가 많아지는 것을 막아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원추리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들이 암세포를 없애주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주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원추리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원추리는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원추리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과 비타민C, 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로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고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원추리에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은 노화를 방지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원추리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원추리는 모든 근심을 잊게 해준다라는 뜻으로 망우초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만큼 예민해진 신경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원추리가 항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만큼 원추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정서불안 및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예전에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면증하고 우울증 같은 데 참 좋은 약초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또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할 때는 원추리꽃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먹거나 원추리꽃 비빔밥 등 여러 음식에 활용하면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고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제가 안 먹어본다 했는데 이번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네. 약으로 쓰는데 중국에서는 네, 음식 재료. 재료 음식이에요, 네. 음식. 예. 네네네. 예. 식감 보세요. 밋밋합니다. 네. 식감은 좋았어요. 네. 네. 점성이 좀 있네요. 그래요. 뿌리 같이 네. 달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 점성이 좀 있고 단맛이 네, 네, 네. 약간 날라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원추리는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원추리에 많이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몸속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어 기력을 보충해주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본초광목에 의하면 원추리꽃을 삶아 먹게 되면 가슴을 맑게 하고 오장을 편하게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원추리는 자양강장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몸이 허할 때 드시면 입맛을 도두어주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래요. 원추리 봄철 되면 원추리 우리도 나물로 해 먹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먹죠. 네, 담백하고 네. 감칠맛도 나고 그렇죠. 애기도 잘 먹던데요. 네. 네, 고기에다 삼겹살에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원추리는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원추리에 많이 들어있는 아르기닌과 콜린,
아데닌 등의 아미노산 성분들은 간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 간 기능 대사장애로 생기는 황달을 치료하며 숙취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술 마신 다음 원추리를 드시면 주독을 없애주어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도 좋군요. 네. 말려놨다가 꽃처럼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부인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원추리는 예로부터 각종 부인병에 사용되어 왔을 만큼 부인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원추리 나물을 드시면 자궁염이나 자궁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며 원추리 뿌리를 다려서 드시면 월경 가다나 대야증, 월경 불순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원추리는 염증을 없애주고 가라앉히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어 질염이나 요도염을 치료하고 유방에 생긴 염증인 유선염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 원추리가 위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원추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성분들은 소화를 돕고 장내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어 위와 장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위험에도 좋겠네, 위험. 네, 예. 그렇죠. 아까 좀 찐덕찐덕한 성분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점성 있어요. 네, 예, 있어요. 그 우리 마 먹으면 그런 찐득한 것 있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위를 네. 구워준가 그렇죠. 봐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원추리는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원추리에는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드시면 소변을 몸 밖으로 잘 나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원추리는 간과 신장에 이로운 식물로 몸에 열을 내려주고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효능이 있으며 한방에서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뇨제로 사용했을 만큼 소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아, 소변 안 나올 때는 네. 원추리 뿌리를 술로 담아 드시면 참 네, 소변이 그렇죠.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원래 소변 안 나오다가도 술 먹으면 또 소변 자로 예, 가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네. 이외에도 원추리는 몸속에 쌓이기 쉬운 독이나 전염되기 쉬운 바이러스를 없애주고 살균 작용이 탁월하여 폐결핵이나 각종 장기의 궤양에 효과가 있으며 폐에 열을 내려줍니다. 폐에 열이 나면 안 좋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런 원추리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결석으로 고생을 무척 많이 했는데 어떤 한의사 한 분이 원추리 술을 담가 계속 먹으라고 권하기에 술을 담가 먹고 2주 정도 되니 소변을 통해 결석이 나았다고 하며 또 다른 분은 방광 결석에 원추리 술을 장복했더니 소변에 따라 나왔다 합니다. 원래 원추리 뿌리가 이제 결석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결석을 다스린다고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소변으로 결석을 그냥 아주 빼줘버렸군요. 네, 그랬다 합니다. 자 이런 원추리 먹는 방법입니다. 네. 원추리의 봄철 어린 수는 나물로 먹으며 국이나 튀김 요리에 쓰기도 하고 기름에 볶아 먹기도 합니다. 또한 밥을 지을 때 원추리 꽃을 넣어 색반을 짓기도 하며 요즘은 샐러드로 이용하고 중국에서는 원추리 꽃을 식용으로 이용하는데 원추리의 꽃은 독이 없어 꽃봉오리를 끓는 물을 끼얹거나 살짝 데쳐서 요리로 이용합니다. 모양도 이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먹어봤는데 네. 식감이 아주 좋아요. 그 네. 식감만 조금 맛은 별로 없는데 어차피 양념 맛이 양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리하면 네, 상관이 없죠. 그게. 네. 그리고 결석을 예방해주는 원추리 주 만드는 방법입니다. 초가을에 뿌리째 채취한 원추리를 잘 손질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적당히 썰어 용기에 넣고 재료에 두세 배 정도의 술을 붓고 밀봉하여 지하실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3-4개월 보관한 후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불면증과 자양강장에 좋은 원추리 꽃을 담는 방법은 원추리 꽃봉오리나
꽃을 채취한 후 수술을 없애고, 이 까만 수술 있죠? 네, 예, 있어요. 네, 그 까만 수술을 없애고 거즈 주머니에 넣고 용기에 넣어 재료에 3배 정도 되는 소주를 붓고 서늘한 곳에서 1개월쯤 지나면 주머니는 건져내고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를 넣고 흔들어두면 원추리 꽃주 완성입니다. 그래요. 이런 봉오리 이제 필라는 것들 해놓으면 참 괜찮겠습니다. 네, 네. 그 저기 앞에 봉오리 있죠? 예, 예, 이런 봉오리. 그거 좀 아, 그 안에 걸려가지고 좋네요. 까만 수술만 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 어렵진 않아요. 그러죠. 예. 네. 그리고 이런 원추리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원추리의 뿌리에는 코리친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하루 40g 이상 드시게 되면 배 아픔이나 소변 실금,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리친 성분은 60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파괴가 된다고 하니 원추리를 드시거나 원추리 뿌리를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며 원추리의 줄기나 잎은 성장하면 할수록 독성이 더욱 많아지므로 원추리 나무를 드실 때는 어린 싹을 식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큰 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얘는 어릴 때는 독이 없지만 이렇게 커버리면은 예, 독성이 있어요. 예, 독성이 있어서 이렇게 클 때는 쓰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순대 아빠 같이 뿌리 이렇게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 저번에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이게 달짝지근하니 이산유도 나고 네. 술로 담아서 먹으면 맛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예. 네. 아, 오늘 비도 오고 아주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이쪽 아래 천변 한번 하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금 강아지도 두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이 물 좀 보세요. 이렇게 물이 지금 아주 많죠. 이제 많이 지금 여기 엄청 많아요 물이. 나무가 잠겼어요. 와 비도 오고 예. 이런 낚시 한번 해야 되는데 예. 물고기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날씨 더워서 그런가. 이상 예, 원추리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비페 없으시도록 예, 조심하시고요. 예, 노약자분들은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